이번 학기부터 본교에서 새롭게 볼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KU 시네마 드랩인데요. 많은 학우들에게 아직까지 생소한 교내 독립영화관에 대해 안정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본교의 미디어관 4층에는 영화관 KU 시네마 트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KU 시네마 트랩의 개관을 반기고 있으며 이용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 영화관이 생겨서 좋고, 예술성이 높은 영화를 학교에서 볼수 있다는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시간이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KU 시네마 트랩에서는 상업 영화가 아닌 대형 영화관에서 쉽게 볼수 없는 예술 독립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시간별로 다양한 영화들을 볼수 있으며, 본교 학우들과 교직원은 원래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영작에는 말하는 건축가, 아티스트, 자전거 탄 소년, 밍크 코트 등이 있으며, 앞으로 디어 한나와 어머니 등의 여러 작품들이 상영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영 시간과 상영작 등의 다양한 정보는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KU 시네마 트랩이 상업 영화에 치우쳐 있는 학우들에게 독립 예술 영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KUTV 뉴스 안정원입니다.